지금부터 발끝 부위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앉아서 하도 되고 누워서도 하도 되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어렵지만 옆에서 뒤에서 탔을 때 버스 타고 갈 때 기차 타고 탈 때 비행기 안에서도 이 발끝 부위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게 되면 혈액순환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몸도 굳어지게 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건강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고통을 우리가 참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리가 항상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리를 쭉 펴셔보시고 자 다리를 한번 이렇게 누워보고 붙여도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한 100개쯤 해보시면 여기가 많이 좀 땡겨요. 대부분 우리가 늙는 것이 얼굴이 먼저 늙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늙는다고 그래요. 고관절이 딱 굳어 있습니다. 고관절이 풀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관절이 열려지면서 우리 허리가 튼튼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번을 하고 나서 이제 금방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거 하다 보면 자요 그냥 이만큼 이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누워서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100번을 한다 아니면 1000번가량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것을 통해서 시력도 좋아지고 청각도 좋아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복되기 때문에 1000번에서 어떤 분은 5000번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발끝 부위치기를 최초로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4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이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자. 이것은 습관이 돼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관절, 무릎, 발목,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기 뭐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멘탈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걸 시청한 분들은 건강한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